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가 나흘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립니다.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안경부터 자율주행하는 유모차까지 역시나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는데요. 최윤정 기자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혁신적인 기술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차량 뒷좌석 천장에서 말려있던 화면이 펼쳐집니다. 창문에는 유명 랜드마크를 지날 때 관련 정보가 AR로 떠오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네 개의 바퀴가 직각으로 꺾이더니 개처럼 이동해 평행 주차를 합니다. 제자리에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Mobility platform provider, we want to modularize elemental technologies in various fields and provide integrated solutions that satisfy customer needs. BMW는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기쁨, 놀람 등의 표정을 짓고 운전자와 대화가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It reminds me a little bit of the character that the Blade in Terminator 2. 이번 CES의 화두는 모빌리티의 미래였는데 SK텔레콤은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를 선보였고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농업용 트랙터도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일상으로 파고들어 밀지 않아도 알아서 이동하고 도로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알려주는 스마트 자율주행 유모차도 나왔습니다. So parents can really focus their two hands and their full attention on the interaction with their kids. 안경알 안쪽에 나오는 번역문을 보고 서로 다른 언어로도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도. 사람이 안고 있으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숨 쉬는 로봇 쿠션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And if you're holding it, you will naturally start to breathe more slowly also. So it helps you wind down. 전 세계 3,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0만 명 이상이 다녀간 올해 CES에는 일상을 편리하게 해줄 신기술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